오늘은 텐트 중에 리빙쉘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콜핑 리빙쉘 박스터는 어떤 텐트인지 피칭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캐노피가 있고 뒤에도 캐노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빙하고 다이닝 그렇게 돼 있고, 외관은 지금 뭐 팩을 다 박았어야 되는데 오늘 바람이 안 부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펼쳐놨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높지는 않고, 여기서 또 바로 안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저 안으로 바로 통과합니다. 여기 오늘은 리빙쉘 텐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빙쉘 텐트는 방과 거실이 있는 텐트의 텐트입니다. 여름에는 비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형태의 방과 거실이 있는 텐트. 비가 자주 오는 여름의 장마 속에서도, 혹한이 있는 영하 10도 이하에서의 겨울에서도 캠핑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텐트는 어떤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칭하기 쉽고 리빙룸이 넓고 개방감이 좋은 콜핑 리빙쉘이지만은 스커트가 없어서 찬바람을 덜 막아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텐트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텐트는 콜핑 리빙쉘 박스터 2의 모습입니다. 방수포를 깔고 이너 텐트를 피칭하고 플라이를 위해 걸치는 형태입니다. 이너 텐트는 반자동입니다. 이제 이너 텐트를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모여서 두 번 날개를 펼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홀대를 당겨서 콕이 있습니다. 그 콕을 빼내면은 자체를 잡게 됩니다. 홀대 네 개 중에 첫 번째 홀대를 이제 빼내고요. 콕을 빼내야 됩니다. 힘껏 당겨야만이 저것이 빠져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콕을 빼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세 번째 콕을 빼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너 텐트에 자세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이너 텐트를 피칭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라이를 올리는 형태로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너 텐트의 피칭이 끝났습니다. 콜핑 리빙쉘 박스터의 텐트 피칭은 먼저 이너 텐트를 피칭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플라이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플라이를 벨트로 쓰지 않고 타퍼를 이용해서 이너 텐트와 함께 피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개방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콜핑 리빙쉘 박스터는 네 방향으로 메시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 위에 별도의 플라이를 하지 않고 바로 타프만한 핵산한 렉사 타프 다 가능합니다만 이용하셔서 캠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접 박스터의 플라이를 피칭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플라이를 던져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뒤쪽에 연결고리에 연결을 하고 앞쪽에는 터널형으로 두 개의 홀대가 들어갑니다. 리빙쉘러는 작은 텐트이지만 두 분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리빙룸과 다이닝룸이 구분되는 터널형 리빙쉘을 피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두 개의 홀대가 2열로 들어갑니다.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터널의 첫 번째 홀대를 이제 밑에 연결고리에 연결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앞쪽으로 해서 터널형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두 열로 터널형 홀대를 세우면은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저 상태로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텐트에 메시창을 개방을 하면서 팩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팩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텐트가 지지를 받습니다. 메시창을 열어서 팩으로 고정하기 전에 지금처럼 텐트의 익스텐션 캐노피를 연장을 시키면 오히려 더 빠르게 텐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으로 도화를 갖다가 확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콜핑 리빙쉘 박스트의 피칭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리빙쉘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한 텐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